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퓨전 360의 수입의 트위스트 명령을 이용하여 이렇게 패턴, 파인애플 모양의 패턴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패턴을 이용해서 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병 형상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할게요. 파일, 유디자인,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스케치 평면은 XZ 평면 선택해 주시고요. 자, 스케치 한번 해볼게요. 라인 L. 자, 이렇게 해주시고, 라인들 수직 수평 구속을 해줄게요. 라인 L. 자, 수직 수평, 다들 수직 수평 구속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 넣어줄게요. D. 자, 여기는 160. 그다음에 여기는 주둥이 부분은 10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자, 바닥 부분은 25. 자, 그다음에 스플라인. 자, 이렇게 스플라인 점 찍어 주시고요. 자, 얘 수직 구속, 얘도 수직 구속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수 넣어 줄게요. 스케치 디멘션 D.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40. 그다음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35. 그다음에 자, 치수 넣어 볼게요. 여기 35. 그다음에 얘는 35. 자, 그다음에 자, 얘 위치 안 넣었네요. 얘도 위치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얼마냐면 103.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 19. 자, 그다음에 각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18. 자, 그다음에 길이 넣어 볼게요. 자, 길이 34. 자, 이렇게 하면 완전 구속이 되죠? 자,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스케치. 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 이제 리볼브로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은 얘가 되고요. 엑시스는 가운데 얘 선택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밑바닥 필렛 줄게요. 필렛 5.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안에 비겁 쉘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쉘로 빼줘 볼게요. 살 빼기. 자, 그래서 얘는 인사이드로 해서 3. 자, 두께 3. 자,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병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우리가 수입 트위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자, 패턴을 만들어서 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은 패턴을 만드실 때 우리가 얘를 가지고 만들 게 아니라 요 면이 필요합니다. 바깥 면. 그래서 얘를 바깥 면을 우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서페이스, 자, 크리에이트, 옵셋 하시고요. 내가 추출할 면을 선택해 주시고, 자, 디스턴스를 0으로 해 주시면, 자, 바디를 볼게.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 면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면을 추출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 자, 옵셋, 자, 체인 셀렉션은 끌게요. 요 면만 필요하니까 선택해 주시고, 디스턴스 0을 해 주시면 요 면만 자, 추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을 하나 추출해 주시고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해 주시고, 자, YZ 평면이나 XZ 평면 선택해 주시고, 라인 L. 자, 라인 L.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 넣어 줘 볼게요. 그 다음에 스케치 되면 D. 여기 치수를 줘 볼게요. 여기서 얘는 자, 165 정도 주겠습니다. 165.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얘 전체보다 길어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0 정도 줄게요. 그냥. 자, 60. 자, 주시면 되고요. 자,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자, 트위스트로 자, 패턴. 자, 아니. 자, 수입. 이렇게 해서 체인 셀렉션 꺼주시고요. 얘가 프로파일이 되고,
자, 얘가 패스가 되면 돼요. 자, 패스로 이렇게 해서 저기 트위스터 앵글 있죠? 한 바퀴만 돌려줄게요. 360. 자, 360. 자, 오케이. 이렇게. 자, 만들어 주시고요. 자, 얘가 끝까지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요 정도나 위에서 좀 잘라줄 거예요. 그래서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자, 에디트 스케치. 자, 스케치 들어가셔서, 자,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스케치 1, 에디트 스케치, 자, 라인 L, 자, 바닥에서 위에 라인 L, 목 부분, 자, 스케치 디멘전 D,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한 12, 자,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8 정도 주도록 할게요. 8, 자, 피니시 스케치. 그 다음에 스케치 살려주시고요. 자, 방금 그렸던 선으로 얘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디는 꺼줄게요. 자, 마디파이, 스플릿 바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스플링 툴은 방금 그렸던 라인 두 개, 얘로 잘라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자, 얘만 필요한 겁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얘랑 얘는 필요 없으니까, 두 개를 선택해서, 자, 리무브 해주겠습니다. 리무브. 자, 얘도 림, 아, 자, 다시. 자, 리무브. 그다음에 자, 이 바닥면도 리무브 해줄게요. 필요 없으니까 리무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이면이 교차하는 선을 구할 거예요. 자, 마디파이, 스플릿 페이스, 이면 선택해 주시고, 스플링 툴을 얘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해주시면, 자, 이렇게, 자, 교차하는 선을 구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얘 스케치는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리무브 제거해 줄게요.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좀 크게 시작해서 이 부분은 좀 작게 끝내 볼게요. 그러려면 여기랑 이 부분에 평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Construct, 자, Plan Along Path 하셔서 요 선택해서 요 끝에 스케치 평면 하나 선택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Repeat 마우스 오른쪽 버튼 Repeat Plan Along Path 하셔서 이 끝부분에 자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원을 하나씩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을 Create Sketch 이렇게 해 주시고, 자, Circle. 자, 여기, 자, 5. 자, 5. 지름이 5. 그 다음에 요 끝부분에, 자. 여기는 그냥 포인트. 자,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요. 여기는 그냥 포인트 점으로 해줘 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시고, 여기에, 자, 크리에이트, 자, 포인트. 그래서 여기도 포인트를 찍어 주십시오. 하나. 그 다음에 피니시 스케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얘를, 자,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로프트로 만드셔야 되죠? 자, 솔리드로 가셔서, create, 자, sweep, 자, 그래서, 자, 여기, 아, sweep이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create, loft, 자, 그래서 profile 1은 요 점이고요. 자, 프로파일 두 번째는 얘, 이 원이 돼요. 이렇게 원이 되시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뭘 따라갈 거냐면, 가이드 타입에서 센터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 셀렉션 꺼주시고, 자, 얘와 얘를 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네, 타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쭉 시작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점으로 모이니까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퍼레이션은 유바디 오케이 해주시면 이제 이런 형상이 자 만들어지죠. 자 한번 봅시다. 얘를 꺼주시면 이런 형상이 이제 만들어져요. 자 그다음에 요 모서리 부분에 자 필렛을 줄게요. 모서리 부분 필렛. 자2.2 한번 줘볼까요? 2.2, 야 2.3도 들어가겠네요. 2.3, 자2.4, 2.4 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2.4 이렇게 주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아까 자 살려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바디를 자, 패턴으로 돌릴게요. create 자, 패턴, 서큘러로 패턴 자, X축은 가운데 축 선택해 주시고 한 8개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자, 오케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됐죠? 자, 요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바디 엔드 선택을 해 주시고 자, 크리에이트 미러. 자, 미러 플랜은 자, 아무거나 서 있는 거 자, XZ 평면도 되고요. YZ 평면도 돼요. XZ로 할게요. 오케이. 자, 요렇게. 자, 미러 했죠? 그럼 요렇게 형상이 나왔죠. 자, 그래서 바디 원 끄고 자, 얘 형상을 합친 다음에 빼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 얘 선택해 주시고 자, 컴바인 자, 조인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의 바디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살려 주시고 이제 얘에서 얘를 빼 주시면 돼요. 컴바인 자, 여기서 자, 유형상을 빼 주시면 자, 합치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션은 컷 자, 오케이 해 주시면 형상이 빠지면서 자, 바나나 아니, 파인애플 패턴의 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영상 한 번씩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